반갑습니다. 가곡전수관장 조순자입니다. 오늘은 가곡은 어떻게 연주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을 부를 때 어떻게 어떤 자세로 불러야 되는가 자세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옛부터 그 실내악 그러니까 풍류방 음악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고 연주홀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서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건 뭐냐 하면 그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하고 그리고 얼굴 표정은 항상 온화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든다거나 뭐 이렇게 고개를 흔든다거나 몸을 움직인다든가 이런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선율이 흐르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움직이는 식임대 따라서 일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화한 표정으로 그렇게 노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는요, 그 벌이 와서 딱 물어도 꼼짝 않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말씀들은 옛날 스승님들은 하셨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벌이 오면 딱 피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무대에서나 이렇게 연주를 할 때는 벌레가 날아들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연주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오그라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를 내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쫙 펴요. 그 다음에 어디다 힘을 줘야 될까요? 항상 서거나 앉거나 의자에 앉거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힘을 주느냐. 엉덩이 쪽이죠. 엉덩이 근육을 아주 긴장을 시켜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몸 어디가 힘이 들어가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 배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배가 단단해집니다. 이 배가 단단해지는 부분을 보통 분들이 옛날에 보면 단전이라고 하세요. 단전은 배꼽 및 세치라고 이렇게 딱 지점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배꼽 및 세치에 있는 거기는 힘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점은 어디가 될까요? 숨을 쉬어서 이 근육을 모을 때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엉덩이 근육을 아주 팽창하게끔 그렇게 아주 쫄깃쫄깃하게 힘을 줘요. 그러면 관략근에 힘이 모이게 되거든요. 거기가 바로 일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작용점이 되는데 작용점이 바로 어디냐면 단전 밑이 되겠어요. 팽팽해진 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관략근을 어떻게 단련시키느냐 하는 것도 공부하는 도중에 많이 선생님들이 알려주시죠. 그거는 자고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 잊지 말으실 건 뭐냐면 단전에 힘을 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단전이 어딨어? 아유 어디지? 여기서 어떻게 힘을 주지?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관략근에 힘을 주시면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힘이 모아져서 긴 발성 그리고 강한 발성 여린 발성도 자제로 하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세고 호흡을 할 때 어디에 숨을 주는가 그리고 한번 들이마셨을 때 이렇게 들이마셔서 아주 목구멍까지 숨을 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숨길이라는 것은 바로 항문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목까지를 우리는 숨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숨길에서 시작하면 한 명치에서 조금 올라오는 데까지 한 70% 정도만 힘을 쓰고 30%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숨을 들이마실 때 이렇게 들숨 소리가 안 나죠. 쭉 뻗어서 1분 동안을 쭉 발성을 해도 이만큼은 남겨두는 거죠. 그 다음에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이렇게 숨소리를 크게 내면 많이 꾸중을 들었어요. 옛날에 저는요. 그래서 숨소리를 크게 내면은 그거는 으뜸이 못 되고 버금밖에 안 된다. 아무리 목소리가 예뻐도. 그래서 숨을 잘 쉬어야 된다는 거. 숨의 여부는 항상 숨길에서 30% 정도는 남겨두고 들숨을 해주는데 너무 많이 해서 목구멍까지 차게 되면 안 되죠. 뺑뺑해질 때까지 하면 거기도 약간 네. 그리고 만져봐서 처음에는 아 이제 뺑뺑해졌어 이러면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발성은 어떻게 할까? 발성은 자연스러운 발성이 가장 좋아요. 근데 보통 남자가 부르는 가곡의 발성과 여자가 부르는 그 여창의 발성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공간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에게 바라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기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우렁차게 그냥 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 하고 발성하면 이 밑에서 올라올 때 입을 통해서 이렇게 90도 발성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제 꼭 90도 발성이나 하는데 쉽게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걸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왜냐 남자들은 보통 서양 음악으로 이거 제가 비교하기 싫지만. 어쨌든 서양음악적인 것으로 기초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성역에 대해서 아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발성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양음악은 뭐 남자는 높은 음, 중간 음, 낮은 음에 해서 뭐 바리톤이니 뭐 테너니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근데 남자분들은 거의가 우리나라 남자분들의 거의 70-80% 거의 90%에 닿도록 그 바리톤 음정을 음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도 발성으로 모든 것을 높은 소리까지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는 한 옥타브 차이가 나요. 똑같이 해서 이렇게 기계에 재보면 한 옥타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자 목소리는 높은 한 옥타브 높게 되죠. 이런데 남자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밑으로 내리면 더 이상 발성이 안 돼요. 너무 낮아서. 그리고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핏대가 쓰게 되고 입도 크게 벌리게 되고 그러니까 보는 게 좀 불편해 보였던가 봐요. 그때는 여자는 다소곳하고 그렇게 불러야 된다 해서 여창은 입을 복화술사처럼 크게 벌리지도 말고 그저 담은 듯이 하면서도 발음이 아주 삭박하게 똑똑하게 들리고 소리도 아주 은쟁반에 옷구슬이 구르는 것처럼 그런 음빛깔을 내야 된다 하는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소리를 낼 때 한 옥타브이기 때문에 더 높은 소리를 낼 때 핏대를 세우지 않고 얼굴을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온화한 모습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부단한 발성 연습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목이라는 게 나와요. 남창에는 속목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속목은 낮은 인변이 있는 낮은 음, 네, 중간 음, 그리고 고음 이렇게 있는 세 옥타브 중에서 낮은 음은 거의가 인변이 붙은 쪽은 예, 90도 발성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중간음역인 황종 그다음에 태주서부터는 거의가 속목을 쓰게 되는데 속목도 이렇게 내면 이렇게 내는 속목 속에서 나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러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부단한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때 나오는 소리가 어디로 나오냐면 90도가 아니라 이 비관사의 목 성대에서부터 보면 한 135도 발성 정도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게 돼서 저는 그 속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 의해서 예, 국악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90도 발성과 그리고 135도 발성이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임남황태 할 때 황태 할 때 이 소리가 속목이에요. 근데 황태죽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초보자 소리고 또 선생님들은 무슨 노래를 그렇게 시리 죽은 것 같이 발성을 해. 옹골차게 속목을 내야지. 속목을 내는 방법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속목이 예쁘고 단단하고 옥구슬 소리가 나는가 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창은 굉장히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면 되지가 않고 남자들은 속목을 내려고 그러면 예, 생긴 구조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속목을 자주 내면 참 힘들어지게 되고 속목을 낼 때도 그대로 질러서 내게 되니까 속목 맛이 안 나게 되죠.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창이 힘들고 또 남자들은 거의가 직업적인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많았지만 여자들은 직업적인 분들이었어요.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하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속목이 나왔을 때 아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속목과 겉목의 차이가 너무 아주 다르게 소리를 내면 꾸중을 들었어요. 겉목으로 나나 속목으로 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 라는 것이 잘 부르는 사람과 아직 덜 완성된 사람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럼 배워보면 아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버드링이라는 노래의 앞에 그 겉목과 속목이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으니까 따라 해보실래요? 자 그러면 낮은 음이죠. 버드 여기까지는 겉목이에요. 다시 한번 버드 이게 속목입니다. 근데 이 속목을 내기 위해서 버드 이렇게 도움 받기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자 버드 어때요? 버드 소리가 소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겉목과 속목은 이렇다는 것만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버드른 시리대고래는 느린 곡이에요. 자 허리를 펴시고 그 척추가 반듯 세워져야 됩니다. 가슴을 편안히 하고 자 엉덩이에 힘 모으시고 낮은 음 버드 여긴데 두 가지가 다르죠. 버드 했을 때 쭉 뻗어 나가는 소리야. 버드 이거는 다음에 나오는 135도 발성인 속목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위로 약동하는 거죠. 버드 네. 여기까지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불러드렸습니다. 오늘은 가곡을 노래 부를 때 자세와 그리고 호흡 그리고 발성은 어떻게 다른 음악과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